여름에 여신 같다. 15년 여행이. 브리즈번을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지난번에는 스테이션까지 우버를 탔는데 이번에는 해주 차 타고 가요. 기대되네요. 브리즈번. 그녀의 꼬리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냄새만 맡게 해주는데 그냥. 개코 잡아라 야. 누가 또 야옹했어? 제가 들릴 때 마트 타는 게 성격이 소심해서 소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게 나름 누구 닮아서 저. 제와 진짜 웃겨.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혜주를 진짜 좋아한다. 혜주표 아침밥. 와. 완전 애교있었는데. 계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어? 소세지? 난 전 샌비를 처음 먹어봐. 그녀는 참치 못해. 근데 소세지에 밥 참는 사람. 출발. 주근깨가 그렇게 생겼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열차를 타러 갑니다. 근데 날씨가 정말 덥네요. 그늘에 오니까 시원해요. 이상한 사람이 많아? 기차 빌런이 있대요. 조심해야겠어요. 애플페이로 터치하니까 그냥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되나? 고속버스 요즘 이걸로 되죠. 좋다. 세상 참 좋아졌어요. 좋죠? 우리가 찍자마자 열차가 왔어요. 신나요, 여름이? 네. 이대로 50분을 가야 돼요. 어떻게 50분 가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우스뱅크 스테이션인데요. 골드코스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보입니다. 시티다 시티. 내렸어요 드디어. 거의 한 시간. 센트럴역에서 내렸어요. 여름에 여신 여신이다. 여름이 여신. 혜주가 아는 맛있는 커피집에 갑니다. 일로 내려가. 들어가야 되지. 까비. 도시다 도시. 이다 도시. 재밌다. 귀여운 친구들. 여름이 뒤통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상해요. 그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서 가요. 탁순 이처럼? 쭉 있죠? 착순 이처럼? 착순. 와 사람 저기 봐봐. 안 보여. 인간들. 여기 신주쿠 아니에요? 여기 신주쿠 같아요. 아닌데요? 승현이 요즘 맨날 축축하다며. 맨날은 아니고? 응. 맨날 그랬던 것 같아. 월요일이랑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목요일이랑 금요일이랑 토요일이랑 일요일만 그래요. 혜주랑 아연이가 손잡았어요. 비밀입니다. 에르메스, 카르티에, 그리고 고혜주. 너랑 영수. 여기에요. 와. 페이스드, 피클로, 플랫 화이트 라테, 카푸치노. 그리고 이제 블랙 커피는 이제 에스프레소 롱블랙. 와, 아연이가 산다. 그러게, 엄청 귀엽네. 마셔봐. 이거 유명하다고? 항상 카페야. 세다. 벌써 시다. 이마사. 어머니, 저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건가? 저 도대체. 왔어 왔어? 맛있다. 커피 한 잔 혼내줬고요. 이제 브리즈번 마켓이란 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뭐죠? 부마요.
두마를 가보려고 합니다. 브리즈번 마켓. 여러분 이게 뭐야? 무서워. 멋지게 보세요. 우리가 4년 전에 갔던 맥주집이잖아, 저기. 우리 맥도날드 갔었잖아. 우리 저 맥도날드도 갔었잖아. 기억 안 나니? 완전 기억나.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기빨려요. 기빨려? 조금 힘드네요. 골드코스트에서는 이런 기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쵸? 여기 와서 한번 느껴봐. 진짜. 트윈대로 나오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독일 소세지집 줄 겁나 길어요.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어. 안쪽에 되게 깊게 돼 있네. 맛있어 보이는 게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더 맛있는 마라탕을 먹을 거기 때문에 못 본 척 하겠습니다. 그녀가 고민 중인 셔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보여? 좀 과해? 호주에서는 즐길 수 있을 호주에서 것 같아요. 애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름이라 해주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4,000부나 걸었어요 벌써?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걸요? 그게 뭐야? 캐로베로스야? 아니야 물망초야. 귀엽다. 여름에 근데 이거 20달러야 비싸지? 어, 손뜨개로 직접 만든 거야. 엄청 이상하게 생긴 손뜨개 인형 있었다. 맞아. 우리 이제 뭐예요? 우리 이제 나 약간 마렵긴 해. 여기 아저씨 되게 에너지 아끼면서 공연하는 거야. 맞아. 할 듯 말 듯 되게. 그러니까 보통은 버스킹 하면 막 짱짜장짜장 하면서 그거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하잖아. 그게 아니라 자꾸 띵띵띵띵 하다가 노래도 또 말고 이제 정도 말고 동태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띵띵 이 정도. 약간 엄청 자본주의적이시더라고. 근데 오래 하려면 저렇게 하셔야 돼. 너무 한 번에 많은 파워를 쓰시지 않으 현명하시네. 어, 현명하죠, 현명하죠. 아마 가면 아직도 그거 길거리 짬바가 좀 있으신가 봐. 우리 좀 버스킹 한번 할까? 아카펠라 버스킹? 아카펠라. 맥주 한잔 때릴까? 루미가 맥주 한잔 때리고 싶대요, 벌써. 낮술이 최고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맥주 한잔 때리기 좋은 날씨긴 해요. 아케이드가 뭐야? 그냥 되게 오래된 아치형으로 된 아, 쇼핑 센터 있어. 갔던 여기도 갔었어? 몰라. 이쁘다. 어 시원해. 시원하다. 사실 시원해서 오자고 했지만 시원해. 아니 오늘 날이 왜 이렇게 더워? 뭔가 사람이 많아서 더 더운 것 같아. 약간 기빨려. 골프는 시원했는데. 지친해줘. 우리를 건강시켜주는 애. 고생이 많습니다. 플러스 여수? 어때요, 승현 씨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볼까? 이거 어디서부터요? 엘리베이터 아웃 오브 오버.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싶지 않아? 응, 굉장히 타고 싶게 생겼어. 수상한 지하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무릎이야. 아, 무릎이야. 여기 지하는 굉장히 컨셉이 혼란스러워요. 눈 마주치지 마, 여러분. 어? 저분이랑 눈 마주치지 마.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스태포드 와이프 세계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 있어봐. 어, 잘 나왔어. 2층에 올라왔는데 분위기가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약간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여기서 티파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수지야! 여기 있다! 미디엄 맛있겠어요. 브리즈번 스타일의 마라탕입니다. 그럼 승현이 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 승현이 코리안다 좀 쏙싹 하겠습니다. 제 거에는 왜 안 넣어줬죠? 맛있겠다. 저한테 혹시 악감정이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아연이 첫 마라탕인데 어떠세요? 우선 번호를 너무 무섭게 불러서 겁을 먹었어. 어. 좀 다르지? 근데 괜찮아? 완전 달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 마라타다. 마라? 뭔가 그래도 처음 마라탕 먹는 건데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됐어. 마라거레 신축. 부러워.
시드니에서 먹었던 그 매운? 76! 너 마일드로 할걸 그랬다야. 야, 여기 거 맛있네. 학교? 여러분, 생각보다. 야, 너 거 진짜 맵겠다. 이 부분 안 건드렸어, 아예. 우와. 딱 까먹었어. 우와. 엄청난 고추의 향이 생각보다 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뭐야, 이게? 이게 지금 뭐예요? 나라. 마라탕 먹고 나서는 뭐다? 버블티! 밀크티다! 깔끔하구만!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속이 좀 진정. 진정을 해야 돼. 마라 먹고, 밀크티 먹고, 맛있어. 먹고, 끝났어. 또 먹고. 우리가 4년 전에 밤에 해지고 앉아 있었던 곳이 여기 같아요. 맞아요. 닥쳐. 건물이 겉에는 되게 멋있었는데 안에는 평범하네. 여기가 뮤지엄 오브 브리즈번이에요. 백팩이 안 되는데. 한글이어도 안 읽는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더 읽고 싶지 않은걸? 가장 보고 싶었던 아트워크가 여기 있어. 그거 보고 싶었다? 어. 7,300으로 갑자기 늘었어. 이러다 만보 찍겠어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선선해졌어요.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오씨, 치일 뻔했어요. 그리웠던 그곳에 왔어요. 브리즈번. 와, 저기 어떻게 올라갔대, 저 사람들? 여름아, 너무 덥다, 그지? 너무 더워. 그리고 다리 아프다, 그지? 응, 그래서 앉아버렸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앉아버렸다니까. 백플립하는데? 이게 무슨 풍경이죠? 여기 애들이 엄청 브리즈번 글자를 정글짐처럼 올라가는 게 너무 웃기고 귀여워요. 그리고 여름이랑 해주는 저기 잔디밭에 누워있답니다. 기억나니? 아, 4년 전에 우리 이거 덜덜 떨면서 샀던 우리 관람차잖아. 아. 나는 집에 한국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 혜주랑 여름이가 엄청 무서워했던 그 관람차. 올해는 그냥 지나만 가는 걸로. 지나만 가도 무서워. 여기 되게 가짜 해변 조성 풀장이 있는데 꽤 좋아 보여서 약간 샘나요. 저도 어렸을 때 한강공원 올라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못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공원이 어떤지 체험해보지 못했답니다. 되게 슬픈 얘기네요. 네. 갈매기가 있어요. 힘들다. 이어가드네 들어왔어요. 사우스뱅크에 있는. 혜주는 약간 지쳐보여요. 저기 안 될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어, 시원하네. 어? 왜 이렇게 술만 많이 안 나? 약간 망고 젤리 맛. 어, 진짜? 프레스티지. 어, 그러네. 그냥 아연이가 맛있는데 엄청 떨떡하게 해가 벌써 지네. 그러니까 리조또 튀김이야. 리조또 튀김 맛있겠다. 피드 들어간 리조또 튀김. 맛있게 먹어 얘들아. 니네가 사는 거야. 뜨거 뜨거. 타코야끼 같다. 처음부터 먹자. 생각보다 이런 냄새가 좋다. 그래? 그래? 니 조그만 거야? 하나만 먹어. 맞아, 여름아. 하나에서 먹지 마. 이제 페리 타러 갈 건데요. 오늘도 아주 즐거운 알찬 여행. 즐거운 알찬 여행이었어요. 들었죠? 진짜 야경이 예쁠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여러분, 여름이가 아이스크림 쏜대요. 아쉽겠다. 승현이는 컵만 막아. 아니에요. 달달해 보이는 게 많은데? 나는 좀 상큼한 걸로 했어요. 어, 그래? 근데 초콜릿이랑 은근히 어울리겠네? 그래. 아빠. 오! 맛은. 어, 프로페셔널 아이스크림 테스터 혹시? 자부맘이 이게 자연의 네. 그런 자부맘이거든요. 네. 꽤 괜찮다고 괜찮은 퀄리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초콜릿 테라피인데요. 초콜릿 테라피인데요. 이 안에 엄청 펀지도 들어있고 정말 엄청나게 꾸덕하고 진한 약간 다크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과 섞인 듯한 그런 굉장히 꾸덕한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피넛콘이랑 같이 먹으면은 약간 바삭함도 더해져서 아주 꿀 맛입니다. 안녕. 맛있다. 너다. 너무 맛있어. 여름아 고마워. 잘 먹을게. 여름아. 헐 너무 예쁘다. 근데 색깔이. 여름이꾼 색깔 마시멜로야? 이거 스카이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 난 마시멜로 별로던데. 왜 저래? 밤 공기가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내가 시켜서 그런지. 내가 더 맛있어. 내가 진짜 맛있어. 왠지 알아? 내 나무찜 먹어서 진짜 맛있어. 해주가 더 맛있겠다. 엄마 저기 뭐야? 몰라. 둔둔 파워 파티. 여기 진짜 시드니 같아, 야경. 여신이다. 페리를 타려면 600m를 더 가야 된대요. 600m요? 아니죠. 전 한 1km 걷고 싶은데 아쉽다. 너무 이뻐요. 밤에는 그때 우리 없었잖아요, 지역이. 브리즈번은 진짜 좀 생기 넘치는 도시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여름이야. 무시무시. 그럼 그냥 7시 반이야? 여기서 세정거장? 세정거장만 더 가면 돼. 네? 기다리지 뭐. 다시. 저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키티캣이라고 써있네. 저 사람들이 엄청 인터뷰하고 요상한 소리 쌉소리 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상상성으로 라이브에 나왔어요. 호주 라이브에. 호주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19,000명이나 보고 있는 방송이었어요. 내렸어요. 야경도 이쁜데요, 도시는? 이제 집으로 가요. 도시 구경 잘하고 갑니다. 누구 덕분에? 해주 덕분에. 아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진 풍경에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브리즈번 여행 브이로그는 끝!